네, 안녕하십니까. 95번째 뉴스 기사를 듣고 보고 쓰고 읽고 마르는 거짓말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은 그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저 태양빛이 쫙 내리쬐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나무가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쭉뭐 뿌려놓은 게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mulch라고 하고 그 mulch에 magic 해서 멀치가 있는 쪽, 뭐 없는 쪽 해서 뭐 장단점을 이렇게 밑에다가 쭉 설명을 써놨습니다. 예, 그거는 물론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는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멀치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옮겼을 때 사전에 보니까는 뭐 뿌리 덮개 그렇게 했는데요. 뭐꼭 뿌리를 덮는다기보다는 그흙 위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죽은 나무나 나뭇잎이나 뭐 나무 자른 거뭐 이런 거 해서 덮어 놓잖아요. 그랬을 때그 나무나 식물 자라고 있는 것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배우는 이 내용 듣게 되는 기사의 제목이 How to Limit Weeds in Your Garde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를 어떻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멀치를 잘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거의 다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뭐 정원 그런 걸 가꿀 이유도 없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아주 뭐 중요하죠. 예,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ganic mulches break down over time, so you must add more to your garden often. That is not a bad thing, because their decomposition creates nutrients for plants and humus to keep soil wet and full of fresh air. 네, 빈칸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ganic mulches break down over time, so you must add more to your garden often. That is not a bad thing, because their decomposition creates nutrients for plants and humus to keep soil wet and full of fresh air. 네, 같이 한번 빈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 나왔던 거 organic 했습니다. 유기농이죠. 그래서 organic의 뭐 다른 정의는 뭐 화학적인 어떤 그런 비료 그런 것을 첨가하지 않은 그런 게 되겠죠. organic mulches 그 뿌리 덮개, 저 유기농의 뿌리 덮개는 breakdown over time. 그래서 breakdown을 여기서는 자동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mulch들이 어떻게 되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breakdown 부서진다, 분해하다, 부패하다. 썩어서 이렇게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겠죠? 땅 속으로. So, 그렇기 때문에 you must add 추가해야 된대요. more 더 많은 mulches들을 어디다가 to add a to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b에다가 더하다, 추가하다, 보태다. 어디에다가 mulches들을 더 추가해요? Your garden often. 그래서 더 자주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that's not a bad thing.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ir decomposition. So decomposition은 분해, 해체, 부패, 변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치들이 썩으면서 이제 뭐 분해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흙 속으로 스며들겠죠. 그렇게 됐을 때 create 뭐를 만들어낸다? Nutrients 영양소, 영양분 뭐를 위한? For plants 그들이 이제 덮고 있는 나무가 됐든 뭐 어떤 뭐가 됐든 풀이 됐든 그 식물들을 위한 영양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물론 동시에 그 잡초들도 못 자라게 하고요. And 또 있어요. Humus. 그래서 humus는 부엽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이제 분해되기, 부패되기 시작하는 그런 흙을 가리킵니다. 뭐 하는 데 도와줘요? To keep soil. 여기서는 뭐 S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종류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to keep soil wet, 흙을 웨트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and full of fresh air, 그 흙,
속 안에도 충분한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웰치들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잡초들이 자라는 데 당연히 물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잡초도 없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는 전체 기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매우 짧으니까요. 오늘 발췌한 내용 다시 한번 빈칸 유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ganic mulches break down over time, so you must add more to your garden often. That is not a bad thing, because their decomposition creates nutrients for plants and humus to keep soil wet and full of fresh air. 네, 다른 기사 듣기 핵심 연습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겠고요. 기사 속에 나왔던 핵심 단어 표현 영작 연습 올라가 있습니다. 오셔서 꼭 연습하시고요. 예, 서머리는 전체 내용을 묶고 놨으니까 한눈에 보시기에 편할 겁니다. 유튜브 구독 꼭 해주시고요. 이거 사람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됐네요. 그죠? 예,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 외계인인가? 예, 그 다음에 제 사이트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등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